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주시고 주님의 행보 말씀 위에 우리 행보를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31편 찾으시겠습니다. 31편 15절입니다. 시편 31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네, 거기까지입니다. 첫날 시간에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른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크신 엄청난 분이 한 분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잖아요. 오늘은 어제 말씀 이어서 담대하라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은 겸손하라는 것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외하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아는 겁니다. 담대하라 그것은 이제 외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관련해서는 담대하라 이렇게 크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담대하라는 주제도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각도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3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많은 곤란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1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는 것이 있는데요.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내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왜 다윗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했냐 하면은 그 앞에 5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한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윗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내 시대도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일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아무리 강하게 자신을 대항한다 할지라도 내 일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앙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일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담대해야 될 것을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살아가면서 깨우친 것을 여기 두 가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은 아주 험악하고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확실히 깨우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기에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크리스천에게 담대한 마음이 꼭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크리스천들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담 이래로 죄의 기질을 가지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곤모술소가 가득한 세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문제투성인 사람들인데 그 속에 살려면은 크리스천으로 살려면은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27편 13절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어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지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천국에 지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땅에 있으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산자의 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땅에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여기 보면은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산자가 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생을 살아가면서 내 원수도 생기고, 그리고 내 대적도 생기고, 그리고 나를 막 모해하는 위증자도 생기고, 악을 통하는 자도 생기고, 심지어 10절에 말한 대로 때로는 부모도 버릴 수 있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동시에,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요, 생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누구를 제일 공격하려고 할까요? 이 크리스천들을 배후에 수시로 공격해서 크리스천들을 낙담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마귀가 맹공격을 퍼부어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 밥통속에 있는 사람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크리스천들이 신비있게 사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근데 마귀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수시로 낙담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을 침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크리스천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크리스천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맹공격을 퍼부어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담대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크리스천으로서 신비있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걸 똑같이 겪잖아요. 크리스천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걸 안 겪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태어나서 구원을 받았을지라 똑같이 먹어야 되고, 똑같이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딪히는 걸 똑같이 부딪히고 산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천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처음부터 고난을 위해 난 겁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고생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원래부터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신비있게 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생을 산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지금 세상에 지금 삽니다. 자, 크리스천들이 어디 속에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2절입니다. 아가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여기 내 사랑은 순남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크리스천은 그 말이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가시나무라고 했고 구원받은 사람을 백합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니까 가시나무는 많잖아요.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니까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숫자가 적어요.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인데 가시나무들은 가시를 가지고, 가시가 주잖아요. 가시나무들 가운데에서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으니까 크리스천들은 찔림을 받고 많이 당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주 힘차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만 그 가시나무들 속에 백합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좀 찾아봅시다. 시편 57편 57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인생들을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크리스천들을 무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크리스천들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자들 중에 있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크리스천이 타락하기를 바라고 크리스천이 망하기를 바라고 크리스천이 힘차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 학생이라면 학생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면요 친구들이 그 크리스천이 타락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정말 좋아할 거냐?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겠죠. 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고 사도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당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너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신자들을 가시와 찔레 정갈이라고 그 속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담대함은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만일 어미 사자가 자기 새끼 사자들이 있으면 그 새끼 사자들이 강아지 같이 되기를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 말대로 사자는 사자 새끼들이 사자같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사셨기 때문에 크리스천도 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게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막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담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기어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룻이 모함 여자인데 거기에 부모가 있고 형제들 다 있습니다. 친구들 다 있거든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할때 막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이 룻이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건지기 참으로 원한다면은 사람들을 세우고 영혼을 튼튼하게 건지기 원한다면은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던 사람이니까 그 동네에서 아마 내놓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길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와서 길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창피해서 보기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 부끄러운 것보다 구세주를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가서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와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착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담대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뜻을 행했는데 그 마음바탕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가들을 대항해서 빌라도 앞에서도 선한 증거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그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어코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확실한 그 마음 때문에 그래 우리가 망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용감하게 담대하게 십자가에 나가신 겁니다. 짐승들도요, 약해 보여도 자기 새끼들이 있을 때는 아주 강해지잖아요. 용감해지잖아요. 물고기들도 조화롭게 살다가 새끼 놓으면요, 아주 맹렬해지고 아주 강해지고 용감해집니다. 여자가 약하지만 자식 낳아봐요. 얼마나 용감해져요. 손톱이나 다듬고 막 이제 미용이나 하고 이제 이런 여자분 일을 할지라도 자식 딱 낳고 남편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식만 딱 늘려 있으면요, 딱 뒤로 하고 아주 용감하고 막 뭐든지 다 하잖아요. 책임감이 있고 뭔가 사랑이 있고 뭐가 있을 때는 용감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어코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담대하게 행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담대함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사야 50장 보시겠습니다. 50장 5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줬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두으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네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두으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예수님이 수염이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일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라서 너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님이 수염도 없으면 매끄러웠으면요, 서른 조금 넘었는데 50살 이렇게 보기 좀 쉽지 않잖아요. 수염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염이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느니라. 세상에서 이 침뱉음을 당하는 건 굉장한 모독입니다. 매 맞는 것보다 침뱉음 받으면요 훨씬 더 큰 모독 받습니다. 참 신기하거든요. 이 침뱉음 받는 것은요 모독 중에 모독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걸 다 참으셨잖아요.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겉옷과 속옷이 벗겨지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문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겉옷과 속옷이 벗겨져서 십자가 달린다는 건 이건 부끄러운 거고 수치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에도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끝까지 중대까지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기서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크리스천이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은 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란을 당합니다. 당하니까 환란 올 때는 원래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환란이 올 때 올 것이 왔으니까 거기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가라 그 말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 갇혔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사도행전 2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담대하라 이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 한번 이제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담대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에 담대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참 담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대한 존재가 배우에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담대한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진짜 담대한 존재가 하나 있긴 있죠. 누굽니까? 마귀.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아주 담대한 존재가 마귀인 겁니다. 그 얼마나 그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보좌를 넘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겠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이게 담대한 존재인 거예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엎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가운데 번번이 피했으면서도 끝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거 봐요. 마귀가 굉장히 담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에 충동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리 하나님과 싸워도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 전능, 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새로 알아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를 몇 개 만들 수 있는 분입니까? 우주를 무한히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무한히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편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항상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피조물이고 다지 많은 걸 압니다. 다는 많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빠르긴 하지만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편재한 게 아니다. 어딘지 있는 존재가 아니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에 수원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못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긴 가지만 움직이게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많은 능력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쏴죽이려고 한다고 모의를 하면은요, 아무도 문 딱 걸어 잠그고 도치나 장치도 없고 아주 밀봉된 상태에서 아주 그러니까 아주 딱 이렇게 비밀리에 회의를 하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누군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마귀는 영이니까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그 얘기를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대통령을 죽이려고 모의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붙어서 아 죽일 거다 예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일날 그 과연 대통령을 죽이는데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 결과까지 아는 건 아니에요. 총을 딱 꺼내 들었는데 그 총알이 불발산이 될 수도 있고 상황변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도움받아 예언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맞는데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이 생기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 알아야 될 것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틀리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1.1획도 안 떨어지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알아야 될 것이 없는 분인 거예요. 원래 다 아시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귀가 하나님을 담대히 도전했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니므롯,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담대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도전하는데 아주 강팍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 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5장 보세요.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이 세상에서는 목을 굳게 하고, 교만하잖아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고 하나님께 아주 담대하게 도전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사람 중에도 아주 강팍하고 탈하게 그걸 달려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름날입니다. 모기가 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쉬우면서 공부하는데 자꾸 근성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가시게 하니까 잡아야 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를 향해 정면으로 웽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막 이런 말 하고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웽 저희들 이기려고 달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딱 여기 끝이잖아요. 하나님 치려고 달려가는 사람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이깁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 짓는 데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용감하게 죄 짓는 시대가 없잖아요. 노골적으로 죄 짓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 대놓고 막 죄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는 강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큰 사람들. 제가 어떤 목사가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치료합니다. 간이 부었네요. 푹진 좀 부었을 겁니다. 제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퇴직금 몽땅하고 전 재산을 지금 주식에 투자했거든요. 간이 붓긴 좀 부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세상에는요, 뭘 하는데 아주 이게 좀 강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정말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명백히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걸 알면서도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담대하게 범하는지 몰라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는 사람들은 정말 간이 큰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흥 종교 같은 거 만드는 사람 봐요. 강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 같은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 진화론 같은 거 만들어내는 사람 보면 이게 간이 큰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의 명확한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니까 그 밑에 하나님 써놓고 너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영국의 리차드 도킨슨, 하나님은 없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무신론이 얼마나 큰 죄인데요. 그걸 담대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느 게 제일 큰 죄인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에게 용돈을 안 드린다, 그거 하고, 두 번째, 아버지에게 대어든다, 세 번째, 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그 세 중에 누가 제일 큰 죄를 짓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막 뿌기 우기고 대어드는 사람보다 저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난 아버지가 없다고, 훨씬 더 큰 죄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죄를 끔찍하게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소련 작가 일리아 에덴브루크라는 사람이 소련 작가입니다. 그 일리아 에덴브루크라는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 스탈린이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가 죽인 사람들의 이름만 일생 동안 쓴다 해도 나서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존 헤기 목사가 설교하면서 스탈린이 자기 동족을 몇 사람 죽였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3천만 명 정도 죽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3천만 명. 그러니까 잠깐 볼까요, 한번 여기. 한번 보시죠. An evil empire where Joseph Stalin murdered 30 million of his own people. Understand that communism. 여기 이제 여기 설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존 헤기라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As an economic model, an evil empire where Joseph Stalin murdered 30 million of his own people. 그러니까 요셉, 이거 요셉 스탈린이 자기 민족을 몇 명 죽였다고요? 3천만 명 정도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존 헤기가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거든요. 3천만 명, 그러니까 한 사람이 3천만 명 정도를 죽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원래 스탈린도 원래 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신학교 학생이었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무신론에 이제 물이 들은 거예요. 진화론과 무신론, 거기에 물이 들어서 아주 무섭고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기 일생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죄에 짓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데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끔찍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이유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핍박할 때 거듭난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사울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사울, 그는 예수님이 유대 청년인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니까 세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을 지나면서요 거기에서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서도 그냥 꽉 구부렸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은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은혜가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걸 아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젠슈턴이 말하기를 만일 천문학자로서 무신론자가 있다면, 천문학자로서 불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은 미천강일 것이다. 전체를 조사해보면은 그게 아주 엄청난 규칙과 질서와 그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머리가 도는 미천강일 거다. 미천강이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혼잡게 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다 알아봤는데 성경 별거 안 했더라. 언제 다 알아봤어요? 이 성경에는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혼자 잡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선조들의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말씀이 있습니다. 지계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열두 지파를 딱 나누어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딱딱 분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계석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석입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좀 가난해 보인다고 해서 지계석을 싹 옮겨가지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싹 만드는 거 뭡니까? 그 가난한 사람 죽으란 소리거든요. 지계석 옮기면은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성경은 지계석처럼 자기 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의 위치를 함부로 움직이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은 무언 무엇은 무엇이다 문장 구조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함부로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잘못 자르면 사람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함부로 되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성경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자기 기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 율법과 은혜를 함부로 섞는다든가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거 아주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아주 담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담대히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5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배반자로 있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태어나서 5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은 불신자들인데 점점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거든요. 막 술도 아주 용감하게 퍼마시고 죄 짓는데 점점 담대해집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막 나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완전히 그냥 자기 주관대로 방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담대한데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이 안 무섭다. 죽음 뒤에 심판은 없다. 큰 소리 치면서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진짜 참 무섭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비난, 불이익, 가족의 반대, 모든 장애물을 다 뒤로하고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모든 반대를 뒤로하고 기어코 주님께 나가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왜 거듭나야 되느냐? 주님이 거듭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거듭난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식적인 종교로 끝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에 담대해야 되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님께 기어코 나와서 주님 붙잡고 자기 구원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담대히 되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서주시니라. 여리고에 살고 있는 소경거지 바디묘 그 사람은 이중고 갖고 있습니다. 소경이면서 거진 거예요. 거진 고도 서러운데 소경입니다. 소경거지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소경이지만 귀는 밝았습니다. 아, 예수란 분이 오셨는데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하신다. 그 소문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어느 날 일 생길 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서 그냥 말한 것이 아니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겠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꾸짖었으니까 소리가 보통 큰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지라. 이 사람은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만나 즉시 봤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 집에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소경 여기에 중풍병자는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남의 눈치라든가 그런 거 안 보고 지우코 예수님과 연결시키게 되잖아요. 가족 구원은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지우코 예수님께 연결시켜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축복은 몰라도 구원의 축복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께 매달려 야곱이 축복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반드시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오사라는 사람은 기어코 도피선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걸 뒤로하고 기어코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원래부터 자격은 없기 때문에 침노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나 좀 구원해달라고 막 머리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되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자격에서 구원받은 한 명도 없습니다. 원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담대함이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딱 받을 때 죄를 사함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죄와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고 마음속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담대한 마음이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사람은 세 가지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죄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이제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담대함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왜? 예수님의 피공로 힘입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께 당당히 개선 장군처럼 나아간다. 여기 당당이란 말이 원래 헬라어 원어 뜻이 이런 뜻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로마 시내에 황제가 있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 그 자리, 그게 백마 타고 개선 장군이 나아갈 때 쓰는 말이 여기에 당당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개선 장군처럼 나아갈 수 있다. 누구 백 믿고? 예수님 백 믿고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용기와 담대함은 만용에 불과한 거고 진정으로 크리스천이 거듭날 때 기초가 정확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27편 1절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근거가 정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근거가 확실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된 사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된 사람은 근거 확실하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기초가 확실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근거가 정확히 됩니다. 정확한 근거에 기초한 그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모든 사람들의 반대 비난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어코 나와서 구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도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고 이제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더더욱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원 받을 때 담대하게 주님께 나왔다면은 구원 받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서 죽은 돌이었던 우리가 산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아들 된 나는 더욱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 속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내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받아주실 테니까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느껴질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게 현명한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가 크리스천으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잖아. 너 크리스천답게 사냐? 너 오늘도 살아간 것이 보면 이런 죄 짓고 죄 짓고 넘어지고 야 너는 크리스천 생활 못한다 이렇게 마귀가 속입니다. 아니요. 야 마귀 나 넘어졌다 어쩔래? 넘어질수록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을 때도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는 받아줄 테니까 안 나가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넘어지는 것보다 안 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고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착각인 거 그렇게 만들고 속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은 더더욱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느껴질수록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더 필요할수록 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으니까 나 좀 도와주셔야 하고 더욱 나아가는 것이 그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의 모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크리스천 중에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으면은 당당히 이제 모임에 나가거든요. 일주일 동안 막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요. 내 같은 게 어떻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모임을 등하냐는데 그게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부족한 게 느껴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더 받아야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온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자. 말은 신보 쓰기 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죠?
말에 뒷발줄 힘줄 딱 끊어버리면 확 쓰러지는 거예요. 크리스천 힘 못쓰게 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멀어지게 만들면 그냥 힘없이 꿇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야만 그 크리스천이 힘있게 못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입장 바꿔서 우리가 마귀라고 상상해봐요. 죄를 신앙생활 못하게 막아가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못하겠네. 그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마귀 반대로만 하면 돼. 야, 너희 잘 못 살아가니까 이제 주님하고 멀어져 하면요. 그럴수록 더 나가야죠. 너는 신앙생활 이렇게 못하니까, 아이고, 주일날 모이지 마라. 모임에 가지 마라 하면요. 그래야 하면 더 나가, 마귀 반대로 한번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보면은, 문이 있고, 노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노재단을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더러운 게 생기니까 수족 씻으라고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나아가고 지성소에 기어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뭐 질문하는 법은 없고 너무너무 내성적이어서요. 구원받으니까 좋긴 좋은데 크리스천 모임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냥 앉아있어야만 하겠는데 혹시 뭘 시킬까봐, 뭐 간 적이 뭘 시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이제 모임하면서 있잖아요. 조마 뭐 시키려고 조마조마한테 그냥 무사히 넘어가면 오늘 휴 살았다 뭐 이런 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래도 있어야 되냐 하면은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래서 있다 보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조금. 완전히 안 바뀌었는데 조금 바뀌어져요. 내성적인 사람도 조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격적인 것을 핑계대고 모임을 멀리하는 것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할 때 좀 떠듬떠듬해도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식구들은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문제 안 삼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간증을 좀 잘못했다가 좀 와 웃으면요 마귀는 또 그때 공격하거든요. 봐라, 너 비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모임 나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마귀가 속인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도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담대한 마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더 적극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꾸준히 살아서 이렇게 하면요, 시간 지나가면 자꾸 바꿔지게 돼 있어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당장 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이 하다가 딱 뒤집으면요, 뒤지는 것만 해도 가족 식구들의 경사나는 날입니다. 드디어 우리 애들이 애가 뒤집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이제 막 기기 시작하면요, 가족들이 얼마나 그 신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걷는데 쿵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그게 대견스러운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완벽해야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서 완전하게 돼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기준을 살으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했구나. 그 기준에 못 비치면은 아, 내 신앙생활 못했구나. 그것도 자기 기준인 거예요. 너무 기준 너무 많이 세우지 말아요. 내가 욱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열받게 나고 욱했으니까 내 같은 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보일수록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그쪽에 필요하거든요.
나 부족하니까 도와주시오 하고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담대하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9시간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에콰도르 갔을 때 그 에콰도르에 말하는 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웃을 때 같이 따라 웃는데요. 그 한 장면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봐요. 올라 하면 따라 올라 하고 웃으면 같이 따라 웃고 그 말을 따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에 참 신기한 걸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천국 들어가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천국 들어가면 재미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재밌는 곳인 줄 아세요? 이거 하면 또 여담이 됐는데 천국이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그걸 잘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 주어지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미없는 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한 말씀 드리고 일단은 이제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자, 어쨌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담대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느 쪽으로 담대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쪽으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일단 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시작합시다. 1장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8절.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대략 16살 나이 정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레위기 11장을 지켰기 때문에요. 신약시대에는 물론 다 먹어도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짐승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의 진미에는 이제 우상에게 제사드린 그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게 부정한 짐승,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왕의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어떻게 생활을 살아야 될 거냐. 그 16살 정도 나이에 마음의 결심을 고친 겁니다. 나는 그래도 이방 땅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겠다. 그쪽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정한 겁니다. 18절, 8절 봅시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딱 결심을 굳혔을 때 이것 때문에 다니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는 그 결심을 딱 굳히고 많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 이 결심이, 이 담대한 마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실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무시무시한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게 시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강렬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우상에게 숭배하는 길을 택할 거냐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거냐.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는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시고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나중에 나와보니까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드락 메삭 아벤도고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보게 됐잖아요.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택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할 거냐 그 기로에 설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명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인디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시편 10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08편.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자, 시편 108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축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일경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뛰놀 것이다.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그 뒤에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 쳐보니까 이거 쉽게 못 이기겠는 거예요.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길 조짐이 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현실은 막막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일경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쳐보니까 쉽게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될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적은 너무 커 보이고 자신들은 도무지 이기는 게 불가능하게 보이고 이럴 때 갈등이 생기는데 이때 어느 쪽으로 마음을 정해야 되냐 하면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어느 쪽으로 정했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쪽으로 정한 겁니다. 정하여 싸우니 정하고 12절 같이 읽게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현실은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지실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저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으로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담대할 필요가 있냐 하면은 이게 항상 상황하고 말씀하고 이제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쪽으로 마음을 담대히 정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는 그게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을 딱 정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느 쪽에도 담대할 필요가 있냐 하면은 내적인 투쟁과 관계해서 구원받고 나면은 누구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 잘하는 걸 막는 것이 요 속에 딱 들어있거든요. 그죠? 육신이라는 게 속에 딱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 하면 육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죄에 끊는 데는 단호해야 되거든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분명히 장기되는 죄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흠을 꽉 긋고 담대하게 그렇게 할 때 그게 아주 현명한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원 허는 작은 요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200만 되는 사람들이 잘 진행하다가 진행이 중지가 됐잖아요. 그 한 사람 잘못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자, 1차 재단도 일어난 것도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시죠? 세르비아 청년이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당하게 됐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금을 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금을 걷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허는 작은 야구를 잡으라고 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아가서 2장 보세요.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면은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작은 여우가 뭐냐면은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작은 여우만 없으면은 포도원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작은 여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이것만 없애면은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보이잖아요. 이것만 딱 제거하면은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그게 작은 여우인 거예요. 내가 이거 술만 탁 끊어버리면은 술만 탁 끊으면은 나도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데 담배만 탁 끊어버리면은 이성 문제만 이거 탁 제거시키 버리면은 곧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금을 꽉 꺼버리면요 그러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게 되는 거예요. 이성 문제 이것만 그냥 탁 정리해 버리면은 정말 힘차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그 신앙생활 막는 고기 작은 요구거든요. 고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탁 제거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요 불량한 친구만 탁 끊어버리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말입니다. 잠언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자, 음녀로 인하여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사람이 어느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크리스천인데 음료로 인하여 한 조각 마른 떡처럼 초라하게 되어버렸다. 참 이 사람 달란트와 재능이 많았는데 그만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세상과 짝짝꿍하고 해서 세상적인 것을 싹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천년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제거했으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야 할 부분이 어느 쪽이냐 하면은 끊어야 될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는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생각들이 올라오면요. 과감하게 그걸 꽉 끊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 아우스너스가 쓴 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마귀는 파리는 마귀가 만든 것 같아. 그 똥파리 막 사람 자꾸 괴롭히고 병균 옮기고 하는 똥파리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마귀가 만든 것 같아 하니까 이제 또 한 사람 듣고 나면 대체 그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그래 맞아, 파리는 마귀가 만든 게 맞아. 그럼 파리를 마귀가 만들었으면은 비슷하게 생긴 온갖 곤충들도 마귀가 안 만들었을 이유가 있겠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를 마귀가 만들었다면 뭐 다른 곤충들도 마귀가 만든 것 같아.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럼 맞아. 그럼 모든 곤충들은 이제 마귀가 만든 거다. 그러면 그 곤충들을 잡아먹는 새들을 봐라. 그 곤충들을 탁 잡아먹는데 보면은 이게 새들도 아무래도 마귀가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새들을 마귀가 만들었다면은 이게 온갖 짐승들도 마귀가 안 만들었다는 보장이 있냐?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사람은 이제 마귀 사람은 그 짐승을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도 마귀가 만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전 우주는 누가 만들었겠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 하나 받아들이면요, 그 줄줄이 타고 들어와서 이상하게 돼버리는 이상하게.
문제는 딱 거의 권한이 하나거든요. 하나 딱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은 그거 가지고 줄줄이 쭉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그을 때 건물 그을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장려되는 것은 과감하게 건물 탁탁 그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친구만 가까이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계속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테이프 들어주면 돼. 전도 체포 테이프 듣자 해가지고 오잖아. 그것도 긴 거 갖다 놓고 자꾸 듣자고 해가 이렇게 해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인정줄 끊는 것도 담대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그 인정이 신앙생활을 넘어뜨립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정 때문에 자기 신앙에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마뱀은 주님 칭찬하고 있죠. 도마뱀은 꼬리 딱 붙잡히면은 과감하게 딱 끊어버립니다. 그잖아요. 끊고 도망가잖아요. 생명은 꼬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인정 때문에 신앙생활은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고집이 필요한 겁니다. 고집. 성경을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보세요. 30장 30절 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주님 칭찬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냥개 끈질긴 거, 그다음 수염소 고집입니다. 엉뚱한 고집 말고 어떤 고집이 필요하냐 하면은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나 혼자라도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 고집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이야 타락하고 곁길로 가든 상관없이 나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겠다는 고집이 필요한 겁니다. 수염소. 너는 어떻게 그리 고집장이냐? 하나님 말씀 붙잡는 데는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하냐면은 생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환란과 우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생길 때일수록 더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천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담대한 마음 가지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은 원래 오는 거니까 올 때 더욱 담대해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2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의 미약함을 보인 것이다. 환난 날에도 왜 담대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 날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미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박탈당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 예. 더 낫고 영원한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보통 상이 아니라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환난 중에 더 큰 상이 있으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환난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신앙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은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진짜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 멀리합니다. 그리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진짜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날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고 아무 일도 안 생기면요, 그게 가짜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 세상에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이 잊지도 않았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은요, 배척하는 일은 항상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일시적으로 그런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 받으면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면이 사람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이 또 그걸 이용해서 다 집안 식구들을 주님 본인도 하셨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고 나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는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여기지 이상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기를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너희 중에 혹시 살인이나 더실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그건 필요 없는 고난이잖아요. 쓸데없는 고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울 때 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얀데 깬 얀스라는 그 한 어머니가 종교개혁계의 순교당에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자기 아들 이사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 있다는 소리 듣거든 너는 그쪽으로 연결되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연결돼 그쪽에 그쪽이 진짜다 그 말입니다. 자신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당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데 죽기 전날 너도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쪽에 연결돼 거라. 핍박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 말입니다. 슈몰크 목사 얘기 아실 겁니다. 슈몰크 부부가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독일에서 구원을 받은 목사님인데요. 부부가 1704년에 아주 넓은 지역에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신방도 적극적으로 아니고 말씀 전하다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1704년에 신방 후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재때미를 되져보니까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펑 했는데요. 이제 자기 신앙생활을 쭉 들어오면서 그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쓴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노래 아시죠?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담대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생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죠. 돈 때문에 걱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정적으로 공공할 때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담대할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돈은 없어졌지만은 주님은 같이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소하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소하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나를 돕는 자로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이제 사람을 접촉해 사는 가운데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 이상하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야, 쟤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런 말에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일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도 모르면 그 진짜 문제인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이 그걸, 야, 좀 뭐가 좀 저는 다르다. 그걸 하나도 안 느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져야만 정상인 겁니다. 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개의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편 71편 보시겠습니다. 71편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어싸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어싸오나.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쟤 좀 이상하다, 다르다 느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기를 전하리이다. 이상하게 여길 때, 이상하게 여기면요, 아, 내가 지금 정상적이구나. 제가 예수에 미쳤구나 소리 들으면 그 복이 있습니다. 오락에 미치면 내버려 두잖아요. 축구에 미쳐도 내버려 두는데 예수에 미치면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어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뭘 하고 살든 그 신경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른 거예요. 어차피 가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종교에서는 구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루터가 만일 카톨릭 안에 속해 있었으면요, 개신교가 안 생기는 거예요. 루터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제 루터가 글을 많이 썼습니다. 보름서 국회에 초안장을 받았잖아요. 이제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화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보름서에 기와장처럼 마귀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의지에 간다 갔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성경에 비추어서 내 저작이 성경과 일치하는 한에는 나는 절대 나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개신교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보세요.
7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예수님이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여기 성경에서 개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보통 거짓된 일꾼들을 개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뭘까요? 성경이 포괄적인 말인데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한 개인도 거룩한 거잖아요. 교회도 거룩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주님 피로 세운 교회를 거짓된 종교가에게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거짓 일꾼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건질만한 사람은 반드시 건질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친조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복음도 될 수 있고, 친조는 여기에 복음 말하는 게 확실합니다. 개, 돼지에게 진주나 복음 이런 거 던지면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발로 밟고 오히려 너희를 찢어 상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싸워야 될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마귀, 파라오 왕은 마귀 그림자입니다.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간에 애굽에서 안 나가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읽어보면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출애굽하지 말고 이 땅에서 섬기라. 우리가 광야로 기어코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타입에서 광야까지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 말했습니까? 아, 남정들만 가라. 유아들은 그냥 두고 가라. 우리는 애들도 데려가야 되겠다 하니까, 아이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만 가라.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몽땅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우리는 뭐, 남정, 뭐, 유아, 하나님이 주신 소유, 이거 몽땅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는 마귀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잖아요. 출애굽할 때 몽땅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천국 갈 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몽땅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몽땅 구원해서 저 천국에 서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담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한 것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생각하기 전에 이제 담대한 것이 어디에서 가장 필요하냐 하면요, 여기에 자, 이 영혼을 건지려면, 건지기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은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많이 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경서입니다. 창세기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 조카 롯이 전쟁통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최북단 단까지 가서 기어코 건져왔잖아요. 이 배후에 뭐가 있느냐? 담대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고 영혼을 건지고 하기 위해서는 이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용감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된 사람들 보면요, 담대하게 가서 와보라, 그리고 하루만이라도 들어보자,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좋아서 전도 잘하는 게 아니고 개인 능력이 좋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담대한 마음 하나 때문에 전도 잘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많아서 전도 잘합니까? 담대하게 와보자, 말씀 들어보자, 그 담대한 마음 하나 때문에 사실 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뭐 말주변이 없어, 근데 와보라 하는 그 담대한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접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담대함의 출처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세상에 보면 담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대함의 출처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안 계시다 거기에 따라 확신이 달라집니다. 담대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하다. 또 한 가지는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성령께서 복음이 믿어지게 만들어준 것이 확실하니까 이건 뭐 아무리 따져봐도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하다고 해야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틀렸다고 얘기하면 왜 틀렸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디도서 찾아봅시다. 3장.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되어 있죠. 자, 뭐가 이단인지 봅시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무엇이 이단인지 한번 봅시다.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기를 하심이라. 이 말이 미부도다. 원컨대 내가 여러 것에 대해 후세에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몰리하라. 이단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3절에 먼저 이단이 뭔지 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으로 산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죄인이었으나. 이 교회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아주 확실히 깨우쳐줘야 됩니다. 인간이 멸망받을 죄인이고 이뤄진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인을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이 마치 행위로 되는 것처럼 하면 그 진짜 이단인 겁니다. 뭘 해서 천국 가는 거라 하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구원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면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지방에 다른 교회 한 분이 전도집회를 80번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막 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집회를 80번 일주일 동안 듣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도 안 되잖아요. 왜? 그 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답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안 도와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길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이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져서 중생할 때 중생의 씻음,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때 죄 씻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그런 거 필요 없다, 거듭나는 거 필요 없다 어떻게 아느냐, 그 진짜 이단인 거예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은혜를 힘입어 맞잖아요. 주님이 완성하신 그 공동 은혜인데 주님이 다 하신 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게 돼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라면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말이 믿보도다. 원컨대 내가 여러 것을 우스고에게 말하라. 여러 것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죄인됨,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행위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불쌍히 여길 때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거듭날 때는 죄를 씻는 일이 있고 그 사람 세 사람이 되는 일이 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되고 후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여러 것에 대해 후세에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라면이라. 선한 일은 후치되잖아요. 중생하고 난 이후에 크리스천들은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 그래서 가정생활 충실히 하고 지어생활 충실히 하고 이웃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영혼을 건지고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영광과 상기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몰리하라. 먼저는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내가 믿고 아는 바가 성경과 맞냐 안 맞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그 말씀이 내게 위로를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확신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우리는 재림의 징조를 다 봤다. 주님 곧 오실 거다.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달과 시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게 확실하고 곧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담대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담대하게 행할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이 주실 기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상과 영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줬다. 얼마나 좋은 전망입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확실한 사람은 담대히 살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약속이 되어 있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것이 되리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영혼 하나를 건지면, 한 명을 건지면은 통장에 100억 들어온다. 이게 진짜면요. 뭐 와보라는 건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상이 얼마나 큰지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달려들거든요. 옛날 막 금강붐이 있을 때 막 금광 있는 곳에 막 달려가잖아요. 그걸 금광 캔다는 보장도 없으면서도 막 달려갑니다. 혹시라도 하는 확률인데 우리는 확률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담대한 마음에 지속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많이 먹으면 사람이 술 취하면 담대해지죠. 막 철봉도 막 손으로 치기도 하고 막 담대해지잖아요. 막 들이받기도 하고 담대해집니다. 그처럼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술 충만하려면 술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마시느냐? 말씀으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연기고 생명이니까 말씀 많이 들으면요, 이게 사람 충만하게 되고 용감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사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가 됐으니까 끝내라는 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이 자기가 죽음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남자답게 되라. 남자답게 되라. 강건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사도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담대한 것은 우리를 생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양으로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용감한 말로 끝납니다. 주님이 크리스천들을 무엇으로 만들려 하냐면은 양으로 시작해서 말처럼 용감하게 만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말은 전쟁을 위해 있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제자매를 대해서는 겸비하고, 바울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할 때는 겸비하고, 겸손하고, 떠나서는 담대한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담대할 수 하면 안 되잖아요. 형제자매 앞에서는 마음을 낮추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영혼을 건지고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고 주의 뜻을 행하고 주변의 영혼을 정말 건지기를 원한다면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담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권하는 그걸 사람이 듣게 되고 확신 있게 말하면 주변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에도 전도집회 하는데요. 와보라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루만이라도 들어보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건지게 될 겁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도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구원받은 식구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1월 달에 있는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